무라고 총총할 지도 라디오 방동면. 그냥 방동면을 이겨야 방동면이 있어야 나가도 감염이 안 될 테니까. 야 왜 클릭이 안 돼? 아들 안 집어지는데? 다시. 뭐야 왜 아들 안 집어줘? 책도 가지고 와야 돼? 아 읽을 거? 총알 없나? 총알. 아 왜 안 집어줘? 아 그러니까 이거야. 아 이제 창이 없구나. 망했다. 먹을 거나 챙기자. 죽었어. 죽었어. 끝. 아빠 없으면 안 돼. 그러니까 돌겠네 진짜. 안 집어줘. 이거 솔직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? 컨트롤이 이렇게 돼 있었어야. 아니 그니까 바닥에 있는 거 바로 안 집어줘. 컨트롤 극혐이야. 아, 너 두 칸. 아, 금방 물 집었어요, 그냥. 아, 얘 세 칸이지. 아이, 돼지. 왜 세 칸이야, 얘? 아, 지금 가야 되는데. 왜 세 칸이야? 방독면 뭐 망했는데? 가족들 데리고 허겁지겁 대피해서 들어왔어. 아, 딸 진짜 세 칸 차지한 거 너무하잖아. 솔직히 다른 가족이 한 칸에 쟤 두 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솔직히 가족은 근데 지 혼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아빠가 데리고 가야 돼? 아. 잠을 새야 될 것 같아서 돌겠네. 이거 아빠 보내야 라디오 들고 오나요? 문 한번 열어볼까? 잉 안녕하세요. 어 뭐야 이상하면서 멋진 양복을 입은 신비한 남자였어. 뭐야?
왜 송절임 두 개 줬어? 감염 되긴 했는데. 오 괜찮아 괜찮아. 송절임 두 개나 주고 왔어. 당신 아파 죽어도 돼. 아 나 아빠 보내려고 했는데. 아들 안 보내볼까? 네 지금 총알 들고 왔나요? 총알 안 들고 왔던 것 같은데? 총 들고 나가도 쓸모없잖아. 자물쇠와 도끼를 들고 나가거라. 탈수 탈수 탈수. 통조림 말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.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흐지부지였어. 확인해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 생존자들이더군. 그들은 마실 물이랑 먹을 것 아니면 깨끗한 문제와 상처를 지. 야 아무것도 안 주면 깽판물일 것 같은데? 물은 안 돼. 밥 줘야 돼. 물이 밥보다 중요해. 왜냐면 밥은 3일 동안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안 죽거든요. 근데 물은 죽어. 근데 이 게임은 아니죠? 이 게임은 비슷하지 않나? 어 라디오 줬어.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. 라디오 줬으면 나쁘지 않아. 버섯? 독버섯 같은데? 안 돼. 미쳤나봐. 버섯 함부로 자란 거 먹으면 안 돼. 화면에 있는 파리 잡아야 된다고? 아, 그래요? 파리 잡아야 돼? 파리 잡아야 돼. 왜 무조건? 펫 아픈 거 빼고는 별거 없네. 보호품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. 라디오에서 무슨 정보가 나왔을까요? 음악을 아직도 밖에서 음악 들겠지 안 그래? 매일이 되어 있는 섹션이죠. 미치진 않겠구나 라디오가 있으면. 목마름 목마름 배고픔. 엄마하고 딸한테 밥 한 끼씩 줍시다. 그리고 이 다음 턴에 물을 주면 되겠네. 제발 아들아 제발 방독면이랑 약 좀 들고 와라. 탈수 배고픔. 그러니까 물 다 주고 아빠한테 먹을 거 하나 주면 됐구나. 오래 버틸 수 있어. 어? 말가불수. 어. 문을 살짝 열어봤어. 우리는 중세풍의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인사하던.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싶었는데 그 정도 한 명이 훌쩍 풀리다. 돌덕에 끊임없이 지도 안 들고 왔는데 미안해. 아들 왔다. 아들 왜 이렇게 아파. 오 뭐야 물 엄청 큰 물 들고 온 것 같은데. 니네 조상 숲 냄새 나는 쥐새끼라고 돌아가면서 튀었어. 뭐야 여기 저래. 호텔 잔해를 발견했어. 호텔 주방장의 요리를 비법을 알게 됐어. 오성급 호텔. 토마토 스프 하나. 물 하나. 어 뭐야?
우리는 자물쇠로 물병을 담은 상자를 단단하게 잠궜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가져왔지. 어? 자물쇠 하나 이용해서 물 두 개 플러스로 두 개 넣었고 자물쇠 하나 이용해서 도끼 도끼를 잃어버렸네. 그 대신에 괜찮지. 총 없어. 총 저거 탄만 구하면 되거든. 배고픔 아픔 털지. 아들한테 먹을 거 하나 주면 되겠네. 일단 라디오 한번 들으시고 엄마한테 보내죠. 약이 필요하니까. 군과 접촉했어. 어? 군인하게 상세하게. 오. 일단은 엄마를 내보내고 아들한테 밥 더 줘야 돼. 낙진이 거의 사라졌다고. 어, 비교적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대. 엄마 목마르고 어, 아들 계속 배고프네. 야 너 어디 왜 이렇게 많이 먹니? 지금 2일 연속 밥전 총 자식이 너 많이 먹어 너. 나 엄마 목마르다니까. 주자. 뭐 엄마 나갈 거니까 엄마한테는 주고 가방 가지고 나갔다. 아 어른이 한 명은 있어야 돼 무조건. 아! 아들 계속 먹어! 아들! 야! 지진이잖아. 지진이면 나 저거 이용해야지. 지진이면 불빛이 필요하겠죠? 어 라디오를 박살난 것 같은데? 왜? 아! 그니까 안 부셔질 걸 챙겨야 되는 거야? 나는 망했다. 으아! 아, 내 라디오! 아빠하고 딸한테 먹을 거 줘야 돼. 계속 배고파. 방사능 공기를 마시려고 문을 열었더니 앞에 여행 가방이 놓여 있더니 옆집은 아무도 없네. 그 그러다 이거 열어보면 일단 한 명은 방사능 감염 될 거고. 아 근데 딸이 감염 될 것 같은데. 아씨. 괜찮아. 도박 겁시다. 괜찮아. 난 식량이 많아. 도박 걸어도 돼. 뭐야? 딸 다쳤는데? 부비트랩. 에헤이. 탈수 증세는 없지 않나? 목마름이지. 물은 많아가지고 줘도 될 것 같은데. 미안해. 탄이 없어. 총은 챙겼는데.
엄마 왔어. 약 안 들고 왔는데? 육상팀 버스 안에는 생수와 신발들로 가득해 새 신발로 하나 바꿔 신으려고 했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. 생수만 가지고 나왔지. 이제 라디오 찾았어. 오케이 라디오. 가방 잃어버리고 물 두 개 라디오 하나. 물은 너무 많아. 물 좀 많이 줘야겠다. 아, 먹을 게 부족한데? 물 플러스 알파로 있다면 이렇게 나오네. 딸아 미안하. 미안하지만 다쳤지만 갔다 오려무나. 우리 엄마는 나중에 한 번 더 여행 보내야 돼. 약품 가져와야 되니까. 응? 이거 배고파서 죽은 게 아파서 죽은 거죠? 배고픈 엄마한테 먹을 거 하나 줍시다. 아 잠깐만. 팀이 생일이야. 아 놀이기구. 이래서 놀이기구를 갖고 오라는 거구나. 책이나. 근데 아들한테 선물 주면 뭐 아들 기분 좋아져서 주는 건가? 목마른 배고픔 탈지. 아 엄마 내보낼 수 없는데. 아 먹을 게 너무 없는데. 후레쉬 갖고 나갔다. 뭔가 후레쉬 하면 이런 거 비춰가지고 막 그런 거 찾아올 수 있을 거. 아 딸 다쳤는데. 아들한테 그래도 아프니까 물 좀 더 줍시다. 왜냐면 물은 많기 때문에. 안 돼! 금방 손전등 들고 나갔는데! 와! 금방 전날에 손전등 들고 나갔는데! 아 손전등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아서 갖고 나가라는 건데. 아 배터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저런 거. 미쳤나봐. 살아나갈 수 있는 건데. 어 살충제 방독면관. 스카우트 애들 쿠키를 팔고 다른 것도 팔면서 영업 확장을 노리더군. 총하고 이건 교환할 수 없는데. 방독면하고 살충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.
아 진짜 아까 전에 그때 물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? 잠깐 물이 엄청 많아진 것 같은데? 여섯 병에다가 이거 큰 거 하나 있는데? 물만 마시고 살 수 있겠는데? 동네 마트? 여섯 개 지도 물 여섯 개 살충제 물 불 물 막 줘도 되겠는데? 물 막 줘, 막 줘, 막 줘. 배고프. 아, 딸한테는 이제 먹는 거 좀 주고 물은 다 줍시다. 매턴마다. 매턴마다 줘도 물은 남아 돌겠다. 남자의 한계와 한계 교환. 남자의 한계와 한계 교환. 남자 네 개의 한계 교환. 뭐지 이거? 총? 1번이 남자 남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야. 내 총을 교환. 나 총알이 없어가지고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방독면 안 될 것 같고, 왜냐면 나갈 때 방독면 끼고 나가는 게 좋으니까. 왜냐면 총알 없는 총은 별로 쓸모없지. 팀이 나갔어. 아! 물 좀 그만 줘! 총알 차라리 밥을 줘! 와 나 돌아버리겠네. 물 물 14개 있어. 따라 물 계속 먹으렴. 목마르지? 물 좀 계속 먹으렴. 불부자 개쩐다 진짜. 뭐야 딸 왜 저래. 다침 미침 아픈데다가 미쳤고 다쳤어. 아프고 다친데 미쳐버렸어. 물은 매턴마다 줍시다. 아. 아, 엄마. 엄마밖에 없다. 딸 혼자 있으면 딸 미쳐가지고 다 먹는 거 아니야? 내가 분배할 필요도 없이 딸이 다 먹고 막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? 어? 손전등 살충제. 어? 별별? 과연 먹을 거? 뭐 준 거야? 아씨 뭐 물 좀 그만 줘. 아, 나. 쪽문? 확인? 오케이. 아무것도 없어. 따라, 물 좀 마셔. 아, 딸 죽어버렸어. 뭐야? 어, 군대. 어?
군대 만나는데 정보가 우리 대피소로 강타. 미친? 군대를 만났는데 다 털어갔어. 정부가? 당신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. 정부가 다 털어갔어.